원래 제가 뭐 이제 모든 모터사이클들은 750cc가 거의 모태가 되거든요. 레플리카 뭐 가와사키도 보면은 그 7바니 구형 세븐R 각 브랜드별로 750cc급 바이크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홈올로케이션 경기 참여 부분 때문에 참가 부분 때문에 했었다 하는데 닌자 ZX-R 시리즈의 거의 중심축이나 스즈키 GSX-R 시리즈의 중심축이 되는 건 이렇게 7반 시리즈입니다. 슈퍼바이크에 참가했었던 바이크. 근데 이제 혼다나 야마하는 없어요. 혼다가 그래 만만한 것도 아니고 그죠? 750cc급 바이크. 아무튼 그래서 얘네들이 뼛속까지 요 이제 잘 팔리지도 않은 애매한 포지션. 150cc만 더 보태면은 아니지 250cc네. 250cc만 더 보태면은 1000cc가 되는 그렇다고 600cc도 아닌 애매한 클래스를 유지했던 이유는 그런 정신이나 모태가 되는 바이크라서 쉽게 없애지 못했던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다만 안타깝게도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4기통급 바이크들이 지금 요즘에 2기통 옛날에 쿼터급 4기통 바이크가 있었지만 지금은 쿼터 바이크 해봤자 단기통이나 2기통 병렬 2기통급 바이크로 나온 이유가 이게 뭐 우리나라에 이제 12400 레보가 들어오지 않는 이유도 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비싸. 사람들은 쿼터급 바이크니까 가격도 좀 저렴하고 만만한 배기량의 뭐 어느 정도의 품질을 원하는데 실제 현실은 돌았나 누가 미쳤다고 이거를 쿼터 클래스를 갖다가 이거 돈좀 보태면 야요저 GSX S750도 사재 어? CBR 이제 650R이나 뭐 CB650R 뭐 그죠? 이런 바이크 아니면은 뭐저 닌자는 좀 비싸긴 한데 그 Z800이나 Z900 이런 거를 넘볼 수 있는 돈한 1,200만 원 보태면 살수 있는 가격대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안 들어온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왕 돈 좀에 더 보태서 더큰 배기량 돈좀 보태가지고 2기통에서 3기통이나 3기통에서 4기통 그거는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다 통용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사람들은 배기량과 가격을 어느 정도 이렇게 배기량과 가격을 이어서 본단 말이죠. 그래서 쿼터급 바이크는 요 정도 가격이기를 원하는데 품질은 또이 정도이기를 원해. 근데 막상 이 정도 가격이 이 정도 품질을 유지해서 출시하면은 미들급 4기통 오토바이 가격 싸다고 때리는 수준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정신 나왔나. 그죠? 점점점 메이커는 비싼 돈 들여서 해본들. 그러니까 애매한 쿼터급 4기통 바이크들은 때려치워보고 이제 미들급부터 이제 4기통 엔진을 넣어서 뭐 출시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죠? 스즈키가 원래부터 좀 가성비가 좀 많았습니다. S750. 이게 뭐 좋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숙성된 엔진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사골입니다. S750 자체가. 엔진 자체를 보셔야 돼. 엔진이 이제 스즈키는. 근데 그래 치면은 솔직히 역사가 없는 엔진 갑자기 족보도 없는 엔진 갑자기 딱 떼가지고 딱 내놓으면 이것도 의구심이 들죠. 그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게 검증이 안 돼가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그렇습니다. 이참 아이러니하긴 한데 암튼간에 S750 엔진은 기본기가 탄탄하게 기본기라 해야 됩니까 이거? 예, 잘 유구한 스즈키 역사에 이제 이어져 오는 그런 명맥을 이어오는 혈통의 엔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스즈키 4기통 잘 만들어내요. 암튼 이제 스즈키가 여타 브랜드보다는 가성비로 많이 밀어붙였습니다. 가와사키는 제가 봤을 때 가와사키는 생산 대수가 많지가 않아서 가격이 비싼 것 같고요.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죠. 오토바이 바닥 안에서 물론 과급기 오토바이 가와사키의 이제 H2R이라든가 H2 뭐 요런 시리즈 애들은 옛날에 과급기 바이크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제 과급 양산 바이크 중에서 이제 한때 사라졌다가 다시 이제 양산을 해서 그것도 이제 초고성능으로 뽑아내는 양산형 과급 바이크는 없었거든요. 이전에 어느 정도의 이제 고성능을 내는 과급 바이크가 있긴 했지만 4기통급 과급 바이크가 메이커에서 순정으로 출시된 거는 H2가 처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뭐 병렬 2기통이나 V트윈 엔진 혼다의 그 CX5 터보인가요? 그게 이제 터보 그 V2통 엔진에 터보 차저가 들어갔었고 스즈키에도 터보 엔진이 있었습니다. 뭐 다른 슈퍼 차저도 찾아보면 있을 텐데 뭐 아무튼간에 이제 슈퍼 차저의 4기통 과급 바이크면은
가와사키가 최초가 맞습니다. 양산 바이크. 뭐 아무튼 가와사키도 뭐 이래 오토바이 바닥에서 안 하는 짓을 좀 해보고, 그리고 혼다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바이크 계통에서는 최초로 DCT를 적용한 오토매틱 바이크를 출시를 했으니까 저도 가급 싫습니다. 그 자연 흡기만의 이제 쉘이 밟았을 때 쥐어짜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특히 슬레드나 그 GSX-R750이나 뭐 그죠? 그런 맛을 좀 들리다 보니까, 바이크의 자연흡기 엔진의 맛을 들리다 보니까 차도 자연흡기 자동차를 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레플리카로서 지금 미들급 바이크 신차로 판매하고 있는 거는 가와사키가 유일합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가와사키도 이게 없어질지 몰라요. 어느 정도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묻힐 수도 있을 뿐. 그 야마하도 750급이 있긴 있었어요. 그 제가 캤죠. R7. YZF R7. YZF R7이 있었어요. 홈홀로케이션 500대 한정이라고 하죠. 뭐 근데 얘네들은 이거를 메인으로 팔진 않았어요. 말 그대로 홈홀로케이션이라서 딱 필요한 대수만 채우고 이제 한정판으로 생산하고 중단했던 거죠.